본 영상은 펜싱을 할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과 흔히 일어나는 실수에 대한 행동 수칙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경기 도중에 반대손으로 칼을 잡으면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칼에 문제가 있어도 먼저 손을 들어 심판에게 경기 중지를 요청하고 경기를 멈춘 후에 장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이트! 상대방과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면 경기가 중단됩니다. Inside the mask, and we're on the wireless scoring system now. And so the actual final video challenge. So the referee called halt. I'm not sure why. 심판이 없을 경우 서로 경기를 멈추고 거리를 유지한 후 다시 경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알레. 텐션. 자, 살롯. 수고하셨습니다. 아, 힘들어. 어! 어, 안 돼! 적대기! 아! 경기가 끝난 후 피스트의 중간에서 리를 놓칠 경우 뒤에 대기하는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돌아가서 리를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이가 없네. 장비를 피스트 중간에 두고 다니면 운동에 방해가 되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피스트를 칼로 찌르거나 긁는 행위는 반칙에 해당되니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빼어. 다시. 아니, 아, 맞았다.